오늘이 동아서 한문불전 대학원 하음경 제10강째입니다. 그러니까 32강 중에 이제 10강째니까 3분의 1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세계성 지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성 지품과 더불어서 환경 전체에 대해서 한번 찰략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혹시 요 유인물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걸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성 지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늘려서 산스크리트의 원본에 있던 바에 의해서 보면은 세계해 성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해 성치. 또 조금 더 늘려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계해 미진수 성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세계해 성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설해지기까지는 앞에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로소 시성정각을 이루셨던 아라냐 법보리장에서 시성정각 결과물을 한번 보여주시고 난 뒤에 모든 찬탄과 온 세상의 삼라만상의 묘한 장엄으로서 두두물물이 신류불성이라 모든 법류심자는 개당덕 안역따라 삼맥삼불이라 하는 말처럼 모두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등정각 정등 뭐죠 무상정등 정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열애께서 현상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열애 현상품 있고 그 뒤에 이어서 뭐가 있었습니까? 보현 삼매품으로서 그러면은 과연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보현 삼매에서 보현이라고 하는 가장 큰 법문을 실천할 만하신 분을 삼매에 들게 해서 법을 설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구성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 삼매품에서 열의 현상과 보현 삼매에서 이미 이 불교라고 하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 불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법을 설할 수 있는 인연이 다 구족이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대목 세 군데 그러니까 제 초에 쓸 법이 몇 품이죠? 6품 중에서 앞에 세주 명품 열애 현상품 보현 삼매품까지 해서 아 이제 충분히 준비 워밍업을 다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세계의 성취품 세계 성취품 세계의 미진수 성취품을 이제 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으로서 세계 성취품과 그 다음 나온 대목 뭐죠? 화장 세계품과 그 다음에 비로자나 품 이와 같은 세 품이 그 답변으로 쭉 이어서 설해지는데 오늘 지금 하실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세계 성취품의 개괄적인 것을 한번 훑어보고 전반부에 약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부처를 이루고 난 뒤에 결과물은 같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 불국토는 어떠한 것이냐 인생의 안목을 뜨게 되면 그 인생살이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그러한 대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짚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사바세계에서 감득해서 내가 이 미물 같은 중생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평생토록 그 생각으로서 일생을 산다고 하면은 화장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사바세계로 여기고 살아버립니다. 화장세계를 몰라본다는 것이죠. 근데 안목을 열어서 이 사바 연화장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감득을 하고 아, 내 존재가 정말 신비롭구나. 너무 신비롭다. 밤낮 할 것 없이 오늘만 살면은 영원히 살겠구나. 내일 되면 또 오늘만 살면 되고 모레 되면 또 오늘만 살면 되고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하면 지금만 행복하면은
계속 행복하겠구나. 이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은 잠시 유식을 땡겨서 얘기하자면은 찰나지간에 900번의 생각이 1년 사이에 찰나지간에 일어났다 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잡념을 한 두서너 번만 이렇게 버리면 번다한 생각들이 카메라가 저기 찍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1초당 프레임이 60번 지나갑니다. 1초 째깍이라면 60장이 쫙 찍힙니다. 우리 생각은 착각하면 몇 번요? 900번이 팍 찍힙니다. 그래서 지금이 지금 누구든지 요즘 이렇게 흔히 유행하는 말로 지금을 잘 살아야 된다. 현재의 일념을 잘 살아야 된다 하지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한 세계 없는 사람만이 이 하장 세계를 감득해서 정말 그야말로 억무소주 이생기심 호리유차라도 천지행객이란 털끝만큼도 좁쌀만큼도 하자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의 성취품을 인정, 이해가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법운지의 경지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팔지보살이라도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팔부능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 이런 얘기가 옛부터 해석을 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는 이 함경을 보면서 아는 척하고 이해하고 좀 하다 보니까 깨어름도 부리고 해서 할 것 같지만은 함경을 모른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결국 그냥 던져놓고 팽개쳐놓고 살다 가는 것하고 똑같죠. 여기서 뭐 글을 보려고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거기로 가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얘기를 뭐라고 하면은 화장세계를 감득한 사람은 이 사바세계도 뭘로 본다? 화장세계로 볼 수가 있다. 그 대목이 세주묘음품 첫 부분에 펼쳐졌고 시성정각하니까 그 땅이 뭐로 형성되어 있다? 금강으로 위지르라. 다이아몬드로 온 세상이 다 이루어져 있다. 오늘 세계성취품 보면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안목을 한번 열고 보니까 온 세상이 진주로 그 땅 위에 도로 포장을 했더라. 그렇습니다. 꽃이 강맹에 불꽃이 나듯이 찬란하고 아름다운데 꽃이 겸해서 더 아름다운 것은 뭐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향기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꽃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뭐 제 말씀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향기뿐만 아니고 너무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결국 함경을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와이래 존노 와이래 존노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제 살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성취품이 아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이구나. 정지소지 비여경이로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개미 한 마리가 태산을 지고 가는 심정으로 아주 미혹하고 우둔한 중생이지만은 환경을 본다는 자체가 잘난 사람이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제처럼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상한 일이거든. 예, 참 불쌍한 일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사니까 불쌍하잖아요. 자, 그럼 조금 세계 성취품의 전체 제목을 한번 쫙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크게는 두 단으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보현보살이 세계와 세계 기세관과 중생과 중생세관과 부처님의 모든 바다 지정각 세간을 두루 관찰하였다. 그러니까 세주 묘음을 여기서 확실히 잘 설명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결과물을 놓고 총체적으로 설하고 결과물을 놓고 각계전도식으로 따로따로 이제 설명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세계해에 열 가지 길이 있음을 들다. 오늘 할 차례는 어디입니까? 제 2단째 할 차례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 다음에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원인을 또 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장세계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같이 살다 가면서 어떤 사람은 지옥처럼 살다 가다가 청성교도소 가서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진짜거든요. 어떤 이는 아기처럼 아수라처럼 살다 갔고, 예,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뭐 삼라만상은 말할 것도 없죠. 예. 그 다음에 열 가지의 일의 이름을 밝히다. 간략하게 말하면 몇 가지요? 열 가지요. 늘려서 말하면은 미인수요. 이제 이해 가시나요? 예, 저 입장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간략히 말하면 여기 앉아 있는 그냥 한 강사, 교수진에 불과할 것이고, 늘려서 복잡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저도 복잡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어떻습니까? 다양한 분들이고. 예. 뭐 이중인격, 삼중인격, 다중인격, 그래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나쁜 의미를 자꾸 쓰여져서 그런데 정말 그렇거든요. 예,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의상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죠?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정말 그 제법 부동 본래적이지만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예. 그런 것도 귀신을 할 때 확실히 다 잡아드렸죠. 귀신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뭐 테이프가 CD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들으셔도 괜찮고, 그 제 얘기도 아니니까 법의 얘기고. 원효 스님은 거기에 이제 뼈를 묻어버렸죠. 다비를 귀신론에 해버렸죠. 원효 소 같은 경우는 귀신론 같은 게 원효 스님의 뭐 사리탑 같아요.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원효 스님 사리탑 참배하시고 싶으면은 저기 경산 제석사 가지 마시고 어디요? 귀신론을 야무지게 파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함경이 막 저절로 이해되시는 거죠. 또 장신의 수행하고 딱 맞아가지고. 세계가 의지하며 머무름이 있음을 밝히고, 세계의 형상, 외변적인 바깥의 모양을 밝히고, 세계의 체성을 밝히고, 세계의 내면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밝히고, 그 다음 세계의 장음을 밝히고, 장음을 밝히는데 이게 무슨 다이아몬드로 장음이 되느냐, 진주로 장음이 되느냐, 예? 꽃으로 장음이 되느냐, 온갖 보배로서, 검은 보화로서,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눈동자 하나로 보더라도 이게 보배야 이거 뭐겠습니까? 이게 손가락 손톱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피가 흐르고 맥박이 뛰는데 인생 자체가 통째로 그냥 이렇게 아유 대단하죠. 그 월급 뭐 어디 뭐 88만 원 받는다고 최저 임금 받는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대로 숨 쉬는 자체로 인간은 가치가 있고 대단한 것입니다. 왜 숨 쉬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아픈데도 가치가 있느냐? 의사 미개 살리죠. 간호사 미개 살리죠. 뭐 밥집에 미개 살리죠. 가만 누워가지고도 온갖 사람 다 미개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생각하면 한정없이 비참한데, 좋게 생각하면은 한정없이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화가 잘 안 되면은 SK나 KT에 전화를 합니다. 내가 너가 월급 주는데 왜 내 전화 안 터지노? 예? 너 사장은 내 돈 받아가 너가 월급 준다. 그게 전부 내 돈이다. 내 돈. SK 식구들 싹 다 내가 다 준다. 한 사람 1원씩 주든지 뭐 5원씩 주든지 간에 상관없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몇 년 썼으니까 지금 내가 매덕지 손기대. 내 아는 사람이 또 몇 명이고, 우리가 지금 당신들 회사를 미개 살리고, 당신들 월급 주고, 당신만 먹은 게 아니고 당신의 자식들까지 다 미개 살리더라. 뭐 황당해가지고 안테나 안 씌워줄 수가 없다. 1년 뒤에 해줄까 하다가 금방 이제 와서 해주기도 하고, 산 중에 그 그래 2억짜리 안테나 실제로 세워봤어요. 두 달 만에. 난 한 6천만 들은 줄 알고 한 3km 떨어져가 있는데 1km 저기 1m에 뭐 한 3만 원씩 잡아도 얼마요? 한 1억 잡아야 되죠. 전봇대 세워야 되지, 줄 해야 되지, 뭐 공유해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는 뭐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세우면 손해라. 그러니까 좀 이게 수업 시간 중에 이런 얘기는 할 게 아닌데, 하여튼 세계의 체성을 밝히고 장엄을 밝히고 보배 장엄, 세계의 청정한 방편을 밝히다. 그러니까 진여자성 속에는 때꾸중물이 잡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청정한 걸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계에 또 부처님이 출연한 차별을 밝히다. 언제는 부처님이 아침에 출연했다가, 언제는 부처님이 밤에 출연하셨다가, 부처님께서 언제는 또
섣달 금음날에 나오시다가 언제는 부처님이 100년 뒤에 나오시다가 어떤 데는 1000년 뒤에 나오시다가 57억 6천만 년 뒤에 또 나오시다가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때가 멀고 가까운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세계 급의 머무름이 있음을 밝히다. 어떤 데는 어떤 급은 10급에 타죠.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세계 급에 변천하는 차별을 밝히다. 세계 급이 어떤 업으로 인해 가지고 쫄딱 빨리 망할 때도 있고 옛날에 있던 직업이 지금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없던 직업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갖다가 있던 게 없어지면 멸이요 없던 게 생겨나면은 생이라 없던 게 있던 게 없어지는 걸 갖다가 사라고 하고 없던 게 생겨지는 걸 갖다가 대라 신진대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급이 변천하는 차별을 밝히다. 전에는 멀쩡히 직업이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청소할 때 빗자루 설고 우리 어릴 때는 걸레를 닦고 이랬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앵 해가지고 뭐 백큐민가 뭐 이렇게 진공 청소기. 예. 그다음에 세계의 차별이 없는 일을 밝히다. 무한 포용.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원공법계 재중생 동인미타 대원에 이와 같이 해서 그 옆에 이제 낱낱이 보면은 뭐 네 꼭지지 세 꼭지지 두 꼭지지 이렇게 해놨죠. 그 부처님을 찬탄한 그런 세 개 그죠? 세 개 이루어짐을 네 개 다섯 여섯 개 열 가지 일을 또 밝히고 또 세 개가 이루어진 인연을 밝히는데 열 가지 인연으로 말하면 세 개가 이루어진 어디 한지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달락 이 번째입니다. 그죠? 장문으로 한번 서시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개송으로 펴고 개송을 장문을 쓰고 개성으로 요약해서 노래하듯이 정리했다는 것은 자비롭게 다시 한 번 더 손잡아서 이끌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실컷 해가지고 뭐 연설해버리고 난 뒤에 끝나는 게 아니고 대문 났을 때 내 아까 했던 얘기 니 잘 듣고 그 갔다가 지금 학교 갔다 올 때 그 길 잘 건너고 그렇게 누구 따라오고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는 대목이 개성입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이렇게 편집했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 열 가지 모양이 있다. 그 열 가지 모양의 뜻으로 또 개성을 펴다. 그러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세계 성취품은 전체가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 법을 설할 내용은 다 구족이 되었고 그 바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오늘 할 차례가 몇 페이지죠? 9페이지 제2번이죠. 예. 세계해의 십종사라 세계해에 열 가지의 길이 있음을 들다. 열 가지의 일의 이름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여기 보면은 열 가지 일의 이름을 제목을 밝혀놓고 쭉 연결해가지고 세계 차별이 없는 일을 밝히다 그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이시에 보현보살 마사리고제 대중은하사대 제불자야 세계해의 유십종사하야 과거 현재 미래 제불이 있을 현설 당설이시니 그때에 보현보살께서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예, 제불자야 모든 불자들이야. 그 보현보살이 이 법을 펼친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쭉 39의 30문장들이 그 결과의 질문에 대한 것을 이제 한 것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세계 알리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서 이제 나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우리 능경 볼 때 여러분들 흔히 칠처 징심 같은 거 한번 해보셨죠? 따져가 묻듯이 하자냐 뭐가 열 가지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따지고 물어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는 꼭 짚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꼭 그런 것이 있죠. 모든 불자들이여 세계 바다에 열 가지 일이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현재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 하실
것이더라. 하자가 뭐가 열 가지냐? 소위 세계의 기구 인연과 세계의 소의주와 세계의 형상과 세계의 체성과 세계의 장음과 세계의 정전과 세계의 불출음과 세계의 급주와 세계의 급전변차별과 세계의 무차별문이니라. 무엇이 열 가지가 되는가? 이른바 세계의 바다가 일어날 때 갖춘 인연과 세계의 바다가 의지해서 머무는 것과 세계의 바다의 형상,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계의 체성과 내면적인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계의 바다의 장음과, 아까 장음할 때는 뭐라 했죠? 보배로 어떻게 장음이 잘 되어 있느냐? 세계의 바다의 청정과 잡대가 없는 것들, 세계 바다의 부처님의 출현과 부처님의 출현하는 차별을, 세계 바다의 급주, 세계 바다는 급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인도 말로는 급파라고 하죠. 시간 이렇게 하죠. 시분, 길고 짧은 것. 세계의 전변하는 차별과 업의 변천은 어떻게 되느냐? 세계 바다의 차별 없는 문들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열 가지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 사람이 포용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남을 평등하게 이제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포용력이 없는 사람은 사사건건 똑같은 자리에서도 분별심을 가지거든. 똑같은 실오라기 하나 가지고도 아까 말했던 거, 또 이 사람한테 말했던 거, 저기 말했던 거, 시간과 때와 장소와 그 처지 형편에 따라 가지고 늘 달리 말을 하게 되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은